2006년도 2월에 대정부 질문하고 15년 만에 합니다. 총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. 어떻습니까?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. 이제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거칠지 않도록,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?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네?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?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